하는 중이니는 뭐다? 그렇죠. Is it raining? 했죠. 비 오는 중이니 물어봤어요. Is it raining? Okay, 그랬더니 어 그래 맞아. Yes, it is. 그렇죠? Yes, it. Put on your raincoat. 됐습니까? 그러면 put on은 무슨 뜻인 것 같아? 뭐라고? 무엇을 입다란 뜻이죠. 그렇죠? Yes, it is. 뒤에 생략된 말은 뭘까요? 예스 잇 이즈 그렇지 레이닝이 생겼대 뭐야 예스 잇 이즈 레이닝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 표현 춥니? 그렇죠 is it cold? Is it cold? 그랬더니 어 그래 추워 예스 잇 이즈 그 다음에 모자를 써라 let's put on your hat 오케이, 날씨가 어떠니까 뭐 하라고 하고 있고 Yes, it is 뒤에 생겼던 말 그렇죠 Yes, it is cold 따라고 얘기하는 거죠 Is it cold? 오케이, 그래서 Is it cold?는 물음표 할까? 마침표 할까? 물음표 해줘 It is cold. 여기 it is cold 있네. It is cold는 마침표죠. It is를 is it 하면 묻는 말 된다는 건 선생님이 계속 알려드렸죠. 오케이. 이렇게 완성이 되었네요. 자, 그리고 초점 맺는 거 틀린 게좀 있습니다. 그쵸? 뭘 틀렸을 것 같아, 재현아? 뭐라고? 응? 크림, 그렇지. 그렇지. 뭘 틀렸을 것 같아?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있다는 거는 내가 공부를 열심히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한 답이 될수 있죠. 틀린 것도 마찬가지 세번 해주세요. 부모님 사인 받고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